이번 시간은 책 매핑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텍스트로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책 표지에 대한 정보를 구글링 하시거나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책 측면에 해당하는 이미지도 촬영을 하시거나 검색을 해서 이렇게 책한권 또는 책 여러 권을 이미지로 만듭니다. 매핑을 하기 좋은 크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한 장을 만들고 책 모델링을 해야겠죠. 책 모델링은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290, 넓이는 20, 210 이렇게 해서 약간 A4 크기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해 놓을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모서리만 둥글게 하고 모델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졌고 책 이름도 이렇게 지정하셔야겠죠?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언맵 UVW입니다.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뭐 UVW 맵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고 언맵 UVW를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박스로 되어 있는 물체는 모서리마다 녹색의 기본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맵 UVW 맨 마지막에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맵심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언맵 UVW 옵션에 보시면 이그노 백페이싱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고 측면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먼저 이렇게 선택합니다. 얘는 책 표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고 아래쪽에 필 부분에 펠트 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가죽이 펼쳐진 것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Edit UVW 창이 뜹니다. 그리고 펠트 옵션이 뜨죠. 여기서는 스타트 펠트 합니다. 그러면 최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다음에 꼭 릴렉스를 해야 됩니다. 릴렉스 세팅 버튼 그리고 기본 값으로 스타트 릴렉스 합니다. 책 같은 경우는 면이 몇개 없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조정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렇게 책 모양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를 누르시고 이렇게 되면 다 됐죠? 컨트롤 I 한 다음에 측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펠트 맵, 스타트 펠트 그 다음에 기본 값으로 릴렉스 합니다. 오케이 하고 릴렉스 창도 뜹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측면이 하나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고 선택된 엣지를 브레이크 합니다. 브레이크 하면 여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상태를 만들어 두고 이제 폴리곤 그 옆에 있는 엘리먼트를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책 표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돼요. 한 번에 펼쳤기 때문에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생각하는 건데 엘리먼트가 없으면 폴리곤만 선택됩니다. 그럼 나중에 조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책 표지 옆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트맵을 드래그 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PSD 파일 혹은 JPG 파일을 오픈합니다. 디퓨즈에 연결하고 이 맵을 적용합니다. 장면에 보여야겠죠? 비트맵을 선택하고 장면에서 보이게끔 체크해 줍니다.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장면에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 장면도 F3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보이죠? 그리고 현재 이미지는 비트맵 이렇게 되어 있고 Edit UVW 창에서는 비트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체크무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선택한 비트맵 크기예요. 정사각형이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픽 텍스처가 있습니다. 픽 텍스처로 장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한 비트맵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장면에 사용한 비트맵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크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한 비트맵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은 비트맵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팩 커스텀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맵 크기에 맞게 들어오게 돼요. 비율도 이렇게 맞게 되죠. 측면에 해당하는 것들은 같은 크기로 이렇게 겹쳐줍니다.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그럼 측면이 여기 나오겠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2번 키를 눌러서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책 표지도 선택하고 엘리먼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되죠? 이렇게 해서 책 표지 부분을 끝에서 모서리를 잡고 끝으로 맞춥니다. 이때는 모서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모서리에 보면 뒤표지가 살짝 넘어오거나 모서리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은 이 창을 크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조정하시면 돼요. 이때 역시 엘리먼트를 끄고 조정을 해야지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상태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해서 끝에 맞춰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확대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이 끝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매핑이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모서리가 다 맞았죠? 창을 끄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Editable Fully로 컨버팅 해 놓으면 책한 권에 대한 매핑이 끝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는 책의 반사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면 되죠. 매핑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책 매핑을 할수 있죠.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질문, 간단한 것들이라도 질문하시면 텍스트로 답변할 수 있는 건 텍스트로 답변해드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들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맥스 모델링 하세요.